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찰 관련 잡학사전 충남경찰이 대신 전해드립니다. 충전해!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꼭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. 삐삐? 아닙니다. 무전기? 아닙니다. 바로 휴대전화입니다.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정도입니다.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도 예외가 아닌데요.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사고 발생률이 21.3%일 정도로 위험하다고 하니 절대 운전 중엔 휴대전화를 사용해선 안 됩니다. 준법 정신이 뛰어난 구독자 여러분들은 사용 안 하시겠죠? 충전해. 물론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.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의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은 35.9%로 운전자 10명 중 4명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률은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아찔한 상황입니다. 그래도 막상 전화 오면 상대방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대답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요. 이런 고민을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대단하진 않지만 엄청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바로 도로공사에서 개발한 안전운전 알리고 어플리케이션입니다. 이 어플리케이션은 주행속도 시속 50km 이상 시 운전자가 조작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수신이 거부되고 발신자에게 자동으로 음성 및 문자 메시지가 응답된다고 합니다. 게다가 내비게이션 실행 시에도 수신 방지가 된다고 하니 안전한 문화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하겠죠? 설치 및 사용 방법 등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교통 안전 문화가 정착되는 그날까지 충남경찰이 더 많은 꿀팁 계속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들이 궁금하다면 댓글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충전해였습니다. 충전해.